손님, 제가 점심 모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상무님. 아니요. 예, 예. 제가 모실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맛있게 드세요. 혜수씨, 오셨어요? 어? 근데 영지 오빠 사장님 모시고 나갔는데? 어머, 왜요? 신경질 부린 게 미안했던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모시고 나갔어. 올케도 얼른 가서 붙어. 전 거기 붙기 싫어요. 하나는 안 집에 있어요? 글쎄, 하나 아빠가 데리고 나가던데? 그래요? 아니, 그럼 전 여기서 아르바이트나 해야겠네요. 그래, 그렇게 해. 네.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주문해드릴까요? 뭐 드시겠어요? 힘들면 좀. 엄마 그냥 나가서 잠수시 걸리게. 예. 이만한 맛이 훌륭하다. 오늘은 휴무일이라서 좀 식단이 심플해요. 그래도 이렇게 아드님 군의 식당 밥은 한번 드셔보셔야죠. 예, 아주 이 정도면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어머님, 저 따라오세요. 왜? 지금 뭐해? 어? 아니, 엄마랑 밥 먹으려고 구내식당에 왔는데. 모처럼 좋은 거 사드리지 쫌팽이처럼 구내식당은 뭐래? 아휴, 뭐지, 그냥 그렇게 됐어. 너는? 나야 뭐 먹었지 벌써. 야,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끊는다. 구내식당? 겨우? 언니, 케이크 드세요.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그래, 상무님. 이게 닥친 트러블이 뭡니까? 뭐, 베이직한 거죠.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캐치하는 거요. 그 독신 남성들한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죠. 예를 들면 셀프 염색약하고 탈모 제품을 이 남성 수요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계속해봐요. 요즘 20, 30대 남성들이 탈모가 무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죠. 증명할 수 있지. 아니, 당장 검색해 드릴게요. 자. 남성 커뮤니티에 얼마나 많은 고민 상담이 올라왔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탈모가 요즘에 M자도 있고 여기 없는 거죠. 수건 말입니다. 이게 20, 30대라고? 그렇다니까요.